경북대병원이 7곡에 제3병원을 짓기로 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새 병원을 짓는 대신에 중구 삼덕동 본원을 축소하려고 하자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덕동 병원을 줄이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경북대병원은 2병원인 7곡 경북대병원 옆에 3병원격인 임상실습동 700병상을 짓고 있습니다. 대신 삼덕동에 있는 원래 병원을 현재 950병상에서 3분의 1쯤인 340병상 규모로 줄이겠다고 정부와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본원 규모를 이렇게 줄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기능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경대병원은 2병원, 3병원 운영으로 전체 규모는 커지지만 법적으로는 삼덕동과 7곡 병원이 별도 병원 취급을 받아 지금 같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이 어렵습니다. 그 숫자 자체, 절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대병원이 몸집을 불리지만 내실로 보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잃고 마는 셈입니다. 경북대병원 본원 축소 논란을 계기로 지역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지를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